선생님 오늘은 뭐 하냐면 문장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혼문장, 겹문장에서 겹문장에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할 건데 선생님이 완전히 고3의 맨 마지막 버전까지 한 번에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안긴 문장의 종류 5개, 안긴 문장이 하는 기능, 안긴 문장의 절표지, 심지어는 관형절 할 때 관계관형절이랑 동격관형절 구별하는 거랑 헷갈리는 것까지 하고 오늘 교재를 통해서 심화 문제 풀이까지 한 번에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설명 들을 때 그냥 가볍게 듣지 말고요. 아예 들을 때부터 내가 한 8, 90%를 다 외워서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명을 들어야 해요. 알겠죠? 선생님 지금부터 이제 간다. 내가 이쪽부터 시작할 때는 판서가 어디까지 가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자, 오늘 뭐 할 거냐면 문장에 대해서 할 거예요. 힘들죠? 왜냐면 1교시에 고전시가 힘든 거 하고 문제풀이까지 했는데 아, 이제 막 핵핵 할 순간에 다시 문법을 2교시에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이 풀려서 봄이 되니까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감성도 풀리는지 선생님 갑자기 요즘 추억을 소환하는 일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지난주에 왜 대학 동기들이 갑자기 단톡방이 열려서 친구들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그저께는 갑자기 졸업 제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마지막 담임했던 제자. 선생님 마지막에 학교를 늘 푸른 거에서 선생님 마지막 담임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선생님 2월 마지막 날 아니면 3월 첫날에 만나요. 이제 저희가 서울로 갈게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걔네들의 모습을 선생님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자반 담임을 했거든. 지금은 남녀 합반이죠. 그때 남녀 분반이었어. 근데 수업하러 들어가면 여자 교실에 늘고에 수업 들어가면 꽃밭이에요. 교실 깨끗하지. 애들 수업 열심히 듣지. 막 수업 끝나면 막 종종 뛰어나와서 모르는 거 질문하지. 그래놓고 내 담임반을 비롯해서 남자반 수업 들어가면 와, 축구하고 와서 냄새나지. 교복 안 입고 전부 다 추리닝만 입고 있지. 막 교실에 축구공 불러다니지. 막 먼지 뭐 말할 것도 없지. 야자 도망가지. 그땐 야자 강제였을 때거든. 그랬던 우리 반 애들을 1년 동안 붙잡고 어떻게 지냈냐면 심지어 수학여행 갈 때는 수학여행 가서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니잖아요. 2열 종대로 세워서 참새 그러면 잭잭, 오리 깨깨. 네, 이렇게까지 데리고 다녔었거든. 그리고 야자 제일 많이 남는 반 선생님 막 이렇게 담임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담임이었는데 얼마나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줬었냐면 수학여행 가잖아요. 너희 이제 좀 있으면 수학여행 가죠. 수학여행 갈 때 제주도를 갔었는데 얘네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남자반이니까 선생님이 뭘 걱정했겠어요. 학생이 해서는 안 될 거를 마실까봐 걸리면 죽는다. 가지고 오는 순간 하여튼 학교에서 잘리는 줄 알아라 막 이랬는데 자기들 이렇게 각서를 먼저 쓴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요. 선생님 걱정하시면 하나도 안 할 테니까 믿고 소지품 검사를 하지 말아달래요. 그래서 먼저 각서를 써서 전원이 사인을 해서 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도 믿어줘야지. 그래서 알겠다. 너네가 너희를 믿는다. 라고 했는데 수학여행 간 날 아침에 새벽 5시까지 학교를 오잖아요. 깜깜한데 이게 웬일이야. 애들 가방이 무슨 집 나온 애들 같아. 막 가방이 너무 빵빵하게 가방을 너무 많이씩 가지고 온 거야. 정말 저 가방을 뒤지고 싶은데 서로 약속을 했으니 뒤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내가 불안해했겠어. 근데 애들이 뭘 싸가지고 왔냐면 집에서 조리도구하고요. 식재료들을 싸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아이들이. 감동이죠. 거기다가 이제 수학여행 가면 장기자랑 하잖아요. 우리 반에도 이제 몇 팀이 그 장기자랑 나가서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한 명씩 공연 끝날 때마다 객석에 있는 나에게 내려와서 장미꽃을 하나씩 막 이렇게 전해주고 막 이랬던 반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담임한 게 학교 생활의 마지막 담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보자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그동안 못 보다가 다음 주에 처음 보는 제자들도 있거든요. 내가 그때 우리 반 애들을 찌질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야, 찌질이들아, 마지막으로 알아서 다음 주에 보는데 너네 근데 지금 몇 살이야? 라고 물었는데 30살이래요. 30살. 많이 컸죠. 그쵸? 30살 엄청 나이 많은 것 같죠? 금방 된다. 금방 30살 된다. 자, 간다. 끝날 때까지 잘 따라와야 돼. 자, 문장은 뭐를 문장이라고 하냐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어야 문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문장은 뭐와 뭐로 나누어지냐면 잘 보고 있지? 혼문장과 무슨 문장으로 나뉠까요? 겹문장으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혼문장은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의 세트가 한 세트만 있으면 혼문장이에요. 그럼 겹문장은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데 이 세트가 두 세트 이상 넘어가 세 세트, 네 세트, 만 세트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겹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문장 같은 거 예를 하나 들면 뭐 지금 이야기하면
봄이 온다 이렇게 되면 주어 하나 서술 하나 하면 혼문장인데 이 사이에 수식어가 100개 오든 100만 개 오든 상관없어요. 어떤 봄이 어떻게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만 보는 거예요. 한 세트밖에 없죠. 그럼 혼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견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종류가 둘로 나뉘게 돼요. 어떤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이어진 문장. 중학교 때 뼈대는 배운 것에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는 문장. 밖에서 아는 문장이 있으면 무슨 문장도 있을까요? 그 사이에? 그렇죠. 안긴 문장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완전 성격이 달라요. 그림 자체가 아주 달라요. 선생님 잘 봐. 이어진 문장은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그릴까? 잘 봐. 선생님이 그린 네모 박스 하나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의 문장이에요. 여기 뭐가 오냐면 주어 원 하나가 와요. 그럼 얘에 딸린 서술어가 바로 여기에 와요. 서술어 원. 그 다음 또 다른 주어가 등장해요. 주어 투. 그 다음 다시 여기에 서술어 투가 와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기차처럼 이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림이 완전 달라요. 커다란 문장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주어 원이 등장해요. 서술어 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디 있냐면 주어에 딸린 서술어가 여기에 있어요. 맨 끝에 서술어 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 문장이 안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새로운 주어 투가 오고요. 그 다음 서술어 투가 오는 거예요. 그림 완전 다르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가 있으면 이어진 문장이지만 딱 문장을 봤는데 복잡해 보이는데 주어가 있고 이거에 딸린 서술어가 맨 뒤에 있어 이렇게 되면 사이에는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문장을 뭐라고 하겠어요? 밖에서 안 왔으니까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요.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뭐라고 하겠어요? 안겨 있으니까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진 문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이어진 문장이 둘로 나뉘게 되죠. 이어진 문장의 성격이 어떻게 둘로 나뉘어요? 얘하고 얘가 서로 영향관계를 주지 않아. 서로 독립적이야. 그럼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말해보세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근데 요거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영향관계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잘 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지금부터 예를 들어볼 테니까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꽃이 피고 새가 운다. 이어진 문장 맞죠? 꽃이 피는 것과 새가 우는 것은 영향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 잘 봐. 꽃이 피니 새가 운다. 이럼 뭐가 되게요? 꽃이 피어서 새가 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내용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방법은 뭐로 하는 거냐면 여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연결어미라고 해요. 연결어미. 이 연결어미를 가지고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가볼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연결어미가 뭐가 올 수 있냐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나열이라든가 아니면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대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나열 같은 것은 뭐뭐하고 아니면 뭐뭐하든지 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뭐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돼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원인과 결과는 확실하게 종속이 되잖아요. 선생님 볼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내가 시험을 못 봐서 엄마에게 맞았다. 순서 바꿔볼까요? 엄마에게 맞아서 시험을 못 봤다. 어떻게 돼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통째로 바꿔도 의미가 그대로예요. 꽃이 피고 새가 운다. 새가 울고 꽃이 핀다. 돼요. 근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바꾸잖아요. 의미가 완전 깨지거나 의미가 달라져요. 시험을 못 봐서 엄마에게 맞은 거랑 엄마에게 맞아서 시험을 못 본 거랑은 완전 다른 문장이 되죠.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뭐가 있냐면 인과. 원인과 결과의 인과 아니면 목적, 뭐뭐 하려고 목적이나 뭐 의도는 같을 거고요. 아니면 배경, 요거 좀 어려워. 요거 고3 버전인데 아예 설명해 줄게. 인과, 목적, 배경, 조건, 그 다음에 양보까지, 양보절까지, 양보까지가 전부 다 종속에 들어가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니까 뭐뭐여서, 뭐뭐이어서, 뭐뭐이니까 이런 거 나오면 되고요. 목적은 뭐뭐하러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배경이 뭐냐면 한번 생각해봐. 전화벨이 울리는데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왠지 대등일 것 같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전화벨이 울리는데 주어 서술어 어머니가 들어왔다 주어 서술어 이어진 문장이에요. 아주 간만이긴 하지만 뭐가 먼저여야 돼요?
전화벨이 먼저 울려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돼요? 선생님 말한 게 지금 배경이에요. 전화벨이 울리는데 어머니가 들어왔다 이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데 이런 것도 종속절이 되는 거죠. 봄이 오니까 새가 온다 조건 같은 것도 되고요. 양보절 뭐뭐 할지라도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종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구별하냐면 내용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뭐를 보시라고요? 연결 어미를 보라고 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사이에 안겨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 안긴 문장을 한 글자로 뭐라고도 하냐면 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안기는 문장의 종류가 몇 가지냐면 다섯 가지예요. 이 안긴 문장 다섯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안긴 문장을 무슨 절로 안겨 있냐면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 있어요. 요 안긴 문장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로 안긴 문장이 있냐면 관형절.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 있어요. 세 번째 관형절 있으면 무슨 절 있겠니 얘들아? 그렇죠.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인용절. 그렇죠. 인용절로 안긴 문장이 있어요. 명칭은 들어본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완전히 어려운 것까지 한 번에 갈 거예요. 지금부터 뭐 하는 거냐면 안긴 문장의 종류를 다섯 개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림으로 먼저 그릴 거예요. 명사절은 문장이 이렇게 큰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 주어원, 서술어원이 있는데 문장이 안겨 있는 거예요. 안긴 문장에는 전부 다 주투와 서투가 있는 거는 생략할게요. 있는데 이 문장이 마치 뭐인 것처럼 있는 거예요? 명사인 것처럼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건 센텐스야. 하나의 문장인데 얘가 명사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로 끝나면 되냐면 안긴 문장이 끝나는 요 자리가 명사인 것처럼 끝나야 돼서 뭐가 오면 되냐면 미음, 기 이런 절표지가 오면 아 명사인 것처럼 있구나.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나는 오늘도 부르는 철수. 철수만 부를 거야. 나는 철수가 잘 되기를 바란다. 시험은 예문으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문장의 구조에 익숙해지세요. 말해보세요. 주어 원이 뭘까요? 나는 이게 주어 원이죠? 여기에 딸린 서술어가 뭘까요? 바란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다시 또 다른 주어가 보이죠. 뭐가 보이나요? 철수가 주투 그 다음에 잘 되다가 서술어 투가 되는데 안겨있는 문장이 절이잖아요.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절이고 문장인데 뭐로 끝났어요? 기로 끝났잖아요. 요거 있죠. 아 명사인 것처럼 안겨있구나.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명사절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 명사절은 다양한 기능을 해요. 다양한 기능. 그럼 잘 봐. 이번에는 이 문장에서 명사절이 무슨 기능을 했나요? 말해보세요. 목적어 기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명사절만 다양한 기능을 해서 그래서 명사절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 명사절 찾은 다음에 뒤에 붙은 조사를 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다양한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명사절에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나는 어려운 거 해볼까? 철수가 여자임이 밝혀졌다. 자, 밝혀졌다. 잘 봐라. 이 문장의 주어 원이 뭐게? 철수가라고 생각해? 아닌데. 그러면 서술어를 먼저 찾아봐. 서술어 원이 뭐야 이 문장에서? 밝혀졌다야. 이게 서술어 원이야. 그럼 주어가 뭘까요? 철수가 여자임 이게 큰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주어 서술어가 돼 있는데 주어가 다시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해 갔나요? 철수가 주어 2, 여자이다가 서술어 2가 되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안긴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안긴 문장이 뭐로 끝났어요? 찾아보세요. 미음, 명사인 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명사절이 무슨 기능을 하나요? 말해보세요. 주어의 기능을 하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명사절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명사절의 증거는 뭐다? 명사절 표지인 미음, 기가 있어야 한다. 끝. 관형절 그림 들어갑니다. 관형절의 일반적인 그림은 똑같이 주어 원과 서술어 원이 바깥에 있는데 안긴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면 될까요? 관형어 역할밖에 못해요. 그럼 안겨있는 문장이 뭐를 꾸며주면 될까요? 말해보세요. 체언을 꾸며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문장이 안겨있는데 명사를 수식해 그러면 관형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안겨있는 문장이 센텐스가 마치 관형어인 것처럼 끝나야 되는 거니까 요 자리에 뭐가 오면 되냐면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오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무슨 계열과 무슨 계열? 그렇죠. 니은 계열과 리을 계열이 절표주로 있으면 되는 거. 이거 오면 다음에 체원을 꾸며주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한번 보면서 익숙해질까요? 철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잔데 어떡하지? 사람이다. 됐나요? 자, 그럼 가볼게. 큰 주어가 뭔가요? 말해보세요. 철수는 큰 서술어가 뭔가요? 사람이다. 근데 다시 그 안에 주어 2인 내가와 사랑하다가 서술어 2가 되죠. 근데 얘가 뭘 꾸며주나요? 사람을 꾸며주잖아요. 이해갔죠? 관형절이고요. 관형절의 증거는 뭐 있나요? 는,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형절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거죠. 고3에만 나와요. 선생님, 예문을 통해서 갑니다. 예. 자, 뭐 할까요? 철수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다. 철수는 봄이 온 사실로 해줄게. 더 잘 보이게. 봄이 온 사실을 몰랐다. 끝까지 잘 따라와라. 한 번에 다 가는 거야. 큰 주어 원이 뭘까요? 말해보세요. 철수는 여기에 딸린 서술어 원이 뭘까요? 몰랐다. 안겨있는 문장이 뭘까요? 봄이 온이에요. 봄이 주어 투. 오다가 서술어 투잖아요. 근데 이 니은이 용언의 관형사연 전성어미여서 얘가 사실을 꾸며주는 관형절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관형절이랑 여기 있는 관형절이랑 성격이 약간 다른 게 보여요. 어떻게 다르냐면 잘 봐. 봄이 온 거 이꼴 사실이에요. 두 개가 완전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다가 돼요. 그래서 얘가 꾸며주는 말이 이 안에 생략된 말이 돼요. 여기는 이 관형절과 꾸밈을 받는 말이 완전 똑같은 동격이에요. 이런 관형절을 뭐라고 하냐면 동격 관형절이라고 해요. 또 여기까지 왔다. 동격 관형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관형절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관계 관형절이라고 해요. 시험 볼 때는 명칭을 묻지 않아요. 예문을 주고 비슷한 거 찾으라고 관형절 5개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관형절과 뒤에 꾸밈을 받는 말이 풀로 동격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이 뭔데? 봄이 오는 거. 이러면 동격 관형절이고요. 여기는 동격이 아니에요. 꾸밈을 받는 말이 관형절에서 생략된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다. 이해 갔나요? 이것을 관계 관형절이라고 해요. 명칭은 모르지만 예문 보면서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부사절 가겠습니다. 그림 그냥 공짜로 나오지 않겠니? 안긴 문장이 이번에는 뭐 꾸면 주면 될까요? 말해보세요. 용언. 그렇죠. 서술어. 오케이. 용언을 꾸며주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역시 여기 끝날 때 마치 뭐처럼 끝나야 되게요? 부사인 것처럼 끝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와야 되냐면 부사형 전성어미가 와야 돼서 이, 뭐뭐 도록, 뭐뭐 하게 이런 것들이 부사형 전성어미가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철수가, 미안하다 철수야. 철수가 소리 없이 운다. 어렵지. 얘 시험에 잘 나온다. 주어 원 찾아보세요. 뭘까요? 오케이. 서술어 원이 뭘까요? 운다. 또 다른 주어가 어디 있게요? 그렇죠. 소리가 없다. 하나의 절이에요. 주어 2예요. 서술어 2가 돼요. 근데 얘가 뭘 꾸며주나요? 운다인 서술어를 꾸며주잖아요. 울긴 우는데 소리 없이 우는 거니까 부사어의 기능을 하죠. 뭐가 있어요? 이라는 절표지가 있어서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큰일 났네. 서술절 쓸 자리가 없네. 서술절. 그림이 특이해요. 얘가 어려워요. 그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거 뭐지? 잘 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어 원이 있어요. 큰 주어. 여기 전체가 뭐냐면 여기에 딸린 큰 서술어예요. 서술어가 다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주어 2와 서술어 2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서술어가 절이네? 서술절. 서술어가 절이죠? 서술절이에요? 예문을 봐야 되는데 우리 예문 어디다 적을까요? 이 위에다 적어도 괜찮겠죠?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선생님, 서술절 이 위로 올라간다? 그런데 서술절만 절표지가 없어요. 서술절은 절표지가 없어요. 없다고 얘기했어? 다 있는데 얘만 없어? 서술절의 예문 여기로 올라갑니다. 예, 가볼게. 철수는 눈이 크다. 자, 철수는 눈이 크다. 질문한다. 이 문장에서 큰 주어가 뭔가요? 철수는 얘가 주어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걸린 서술어가 뭘까요?
만약에 크다라고만 생각하면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철수는 크다와 철수는 눈이 크다는 뜻이 어때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철수눈에 걸려있는 서술어는 이만큼이 전부 다 서술부가 되는 거예요. 철수는 눈이 크다가 하나의 큰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서술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주어 투잖아요. 서술어 투잖아요. 절로 이루어져 있죠. 절이 무슨 기능을 해요? 서술어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절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거 발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 앞발이 짧다. 자, 머릿속으로 벌써 해결됐나요? 자, 말해보세요. 큰 주어가 뭘까요? 토끼는 주어 원이에요. 서술어 원이 뭘까요? 오케이. 앞발이 짧다가 서술어 원인데 얘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서술어가 절로 돼 있네. 서술절.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절 표지가 없어요. 끝. 인용절은 할 거 없어요. 남의 말을 인용하면 인용절인데 남의 말을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겹다운표를 가져온 다음에 라고 가져오면 이것을 직접 인용절이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은하가 철수야 사랑해 라고 말했다면 따옴표가 있게 되면서 라고를 가져오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가져왔으니까 직접 인용절이에요. 근데 따옴표를 빼버리면 은하는 철수를 사랑한다 고 말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돼요? 간접 인용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절표지가 있죠. 라고하고 고. 절표지가 없는 거 뭐뿐이다? 서술절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디다가 물어보지? 여기다 물어볼게. 자, 맞춰보세요. 철수는 대학생이 되었다. 질문. 무슨 절이 안겨있나요? 무슨 절이 안겨있어요? 그동안 나의 질문하는 패턴을 봤으면 이미 절이 안겨있지 않다는 거를 눈치를 챘어야죠. 이게 무슨 문장일까요? 이거 시험에 내면 왜 많이 틀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착각합니다. 오케이. 철수는 큰 주어. 서술어. 대학생이 되었다. 서술어가 절로 이루어져 있지. 대학생이 주어 투 되었다. 서술어 투 서술절이야. 그럼 큰일 나요. 왜 틀렸을까요? 그렇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은 뭐라고 해요? 보어예요. 얘는 주어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로 이루어진 혼문장이에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이 보어라는 거 놓치면 얘는 서술절로 보여서 겹문장으로 착각하게 돼요. 얘 혼문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문장의 전부인데 선생님 다시 보세요. 한 가지만 할게. 명사절은 무슨 기능을 한다? 다양한 기능을 한다. 관형절, 관형어의 기능만 한다. 부사절, 부사어의 기능만 한다. 서술절, 서술어의 기능만 한다. 남의 말을 인용하면 인용절이다. 절표지가 있어야 된다. 명사절은 음기, 미음 이게 있어야 되고요. 관형절, 니은, 리을 절표지 있어야 되고요. 부사절, 부사인 것처럼 이, 도로, 개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서술절은 절표지가 없다. 인용절 있다. 라고 하고 고가 있고 관형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완전 똑같은 말이야. 그럼 동격관형절 꾸며주는데 꾸밈을 받는 말이 여기 앞에 생략된 말이야. 그러면 관계관형절이다. 됐나요? 쓰면서 다 외우고요. 바로 심화문제 풀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쓰세요.